아직 안 왔어. 세우러 가.
알아서 했나요? 다 했어요. 닭발 만들요. 닭강정도 한 박스나 꺼내놨어. 안녕하세요. 뒤로 가져갔잖아. 응. 똥집은 뒤에 있어. 어제 필요한 삼촌한테? 봤어? 두 마리서 그럼 누가 먹은 거야? 두 마리 튀겨가서. 이거 이제 됐다. 사와 5,000원. 안녕.
있어. 으이차. 이거 왕새우예요. 튀기면은 껍질째 먹는 거고 맛있어요. 가서 붙자. 봄에는 예쁜 걸 해야지 이제. 맛있어?
으이차. 됐어. 이건 거고. 이거 왕새우예요. 튀기면 껍질째 먹는 거고 맛있어요.
그 앞쪽으로 그렇게 올려놨어. 어떤 거야? 새우, 새우 이거. 그런 건 안 줘도 되는데. 순대도 좀 들어가야죠. 그래야 맛있어요. 많이, 많이 드릴게요. 조금씩 줘봐요. 내가 먹을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먹을 건데. 좋아하실 거예요. 저쪽 갈 때나 사와야지 뭐. 네. 겁맛. 예.
이거 일로 보여야 돼.
11개가 되었어요. 조금 기다려요. 좀 따뜻하게 해가. 이게 치즈가 금방 굳거든.
자르는 걸로 뭐 그랬지. 떡집을 좋아하시나 봐. 먹은
아주 굉장히 많아. 영업 드리고. 네. 뭐가 그래? 양파. 양파 가져오는 나를 찍나 보네. 우리 요새 그 방송용 하느라고 내 비법 다 가져갔어. 집지지 말고 이거나 부지런히 베서 이거나 해. 네. 아, 이거 아주 제일 좋은 거네. 이 안에 뭐 들어갔는지 가르쳐주지. 뭐가 들어갔을까? 뭐 식전대고 병에 지어나라고 무, 파, 소, 사골 뭐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삶아왔어요. 이게 한 열흘 정도 숙성시킨 거예요. 이거 안 익은 것 같은데. 네. 닦아내달라고 치가 두껍더라고.
저기요. 와우. 계세요. 네. 아. 저거 한 번 주세요. 조금만. 아, 진짜 냄새나 보인다. 개발을 켜봐. 아, 이거. 응? 아, 뭐 이거. 네. 이거 저 볶음밥은 셀프거든요. 직접 볶아 드시면 돼요. 네. 감자 아니야? 맛있다는 거. 뭐 조금 주 봐봐. 주지 마. 가게를 아, 방어진에서 김밥 장사하셨네. 방어진 혹도. 가면, 저래가. 어, 찍어주신다네. 얼굴은 안 나오고 있어. 좋다, 좋다. 오늘 엄청 크네. 오, 이거 너무 맛있어. 맛이 나가요? 많은 걸로 그냥 기계 많은 거. 어른들 어떤 거를 그래? 네, 이런 거. 이런 거 만 원에 사.
샀니? 응. 하나 말고. 야, 반찍 얼마죠? 만 원. 아, 내일 먹을 건데. 어르신 식사를 하고 오셨어? 안 되면 안 되지. 어떤 거 드릴까요? 아직 날씨가. 머리꼽이? 아, 근데 반은 어디서 5,000원짜리야? 4,000원짜리 있잖아. 어? 5,000원짜리. 이거 하나 보여드려봐. 안 썰어져? 흔들게. 그래요. 여기다 하나 5,000원짜리. 5,000원짜리 해달라고? 그냥 만원짜리 주세요. 저번에 딸하고 손자 왔다 가셨는데. 어? 딸하고 손자 왔다 갔는데. 왔다 갔어? 응. 시장 거 갖고. 족발 하나 사갖고. 제가 빼드렸니? 네, 한 조각 줘봐봐. 이거? 고맙습니다. 맛있어. 가운데 뼈 넣어드려? 아니, 넣지. 뼈 넣어. 아, 저는 넣지 마. 밥 쓰레기야. 이거는 음식물도 안 돼. 네, 사장님, 뭘 드릴까요? 커피 안 드려? 아니, 커피도 못 먹어. 커피도 못 먹게. 언니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 태원에서 나왔으니까. 병원에 계셨었어? 나 안 먹어. 그거 못 먹어. 병원에 계셨었어? 응. 선생님, 나 이거보다 물 한 잔 주세요. 물 좀 한 잔 드리세요. 이게 지금 들려서 생명보험에 좀 조금 빌렸다가 가려고. 대단하다, 대신. 운동 갔어. 유튜브 올리는 거야? 찍어주신다네. 누구신데? 그냥. 착하신 분. 바쁜데 누가 먼저 드려. 이게 지금 뜨거워서 칼질이 이쁘게 안 돼요. 뜨거워요. 덜 식은 거라
이거 사진 찍느라고. 아니, 나는 내일 하는 거고. 그냥 찍으시는 거. 이게 4,000원. 4,000원이요? 네. 이거. 이거는 3,500원, 2개 7,000원, 3개. 언니는 뭐 집을 드려요? 이게 만원. 세 개만 원. 언니는? 응. 이 집 드려요? 응? 이 집 드려요? 큰 거 집은 얼마지? 18,000원. 남 집은 18,000원이었어, 언니. 네, 어서 오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그것만 좀 안 커도 될 것 같아. 이게 올라가도 될 것 같아. 몇 개 드릴까요? 이쪽은 4,000원. 네. 세 개가 만 원이라는 게 뭐. 만 원은 지나 써야지. 이제 연달아.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 쌀쌀 뜨거운데. 밥바로 쌀에. 쌀했죠? 어디린다, 양말. 대가리 2만원. 어떤 거지? 고추 몇 개? 하나만. 네, 먹게. 허리 잡고 밥 써주기 싫어. 이게 이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는 이렇게 찍어야 돼. 자, 이거 밥. 3,000원이야. 그거 하나 드려? 만원. 뭘로 드려볼까요?
다 떨어져요. 그 사람. 은박지, 아니 은박지 하나 줘. 영주 먹으라고.
내내 쭈루쭈루 올라요. 네, 시원해. 하나만 넣으면 돼.
아, 괜찮아요. 먹을래요? 됐죠. 아주 혼합된 터보. 로즈마리 홀입니다. 돌개수잎이고요. 깔아주고. 커피 하고요. 커피 찌꺼기.
들어가야지나 같이 걸어. 3인분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삼겹 1인분, 오리 1인분, 또띠아하고 샐러드. 또 또띠아에다가 샐러드 올리셔서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시장도 이제 당일에 간이 당일에 안 나가면 당일에 처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찐선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천엽 같은 경우는 얘가 천장에 잎사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천엽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잎사귀들을 책 보듯이 이렇게 펼쳐가면서 다 씻어줘야 돼요.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되게 좀. 이게 지방이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작업은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겉면이 다르죠.
점도도 마치 꽃채처럼 점도도 굉장히 잘 잡혀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양이랑 막창은 저희가 소굴에서 한번 익혀 나와서 바로 드셔도 되고 염통은 특기만 가지고 바로 드시면 되세요. 북한이랑 북한 뭐 소굴에서 바로 드셔도 되는 것도 있고
용종 가야지. 여기 양말 좋아요. 저쪽 거. 양말 공장에서. 응. 나는 여기 위에 있어 있어 양말. 아. 거기 가서 사면은 메이크.
내가 선생님. 어디래? 네. 청소하고 새 판이 또 올라가요. 아, 중에서 맛있게 드세요.
다음번에 삼각지. 나도. 나 불조절 들어가 있어. 불조절. 불조절. 아, 5분 안으로 끝냅니다. 5분. 자, 앞으로 5분 해야지. 생으로 세팩이요. 반죽 3개 있어요. 아, 반죽 3개. 반죽 2개예요. 반죽. 앞으로 2분. 감사합니다. 말해주세요. 아, 물건 나갑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 아, 그래? 아, 무거워. 그게 안 된다. 이거가 한 사이즈야? 생이 맞아. 간수 하나 가져가세요. 아, 가져가세요. 호시라고 못사드리고 호시보다 싸다. 호시적이네. 자, 시작됐어요. 모닝 와이드. 물. 아, 뭐야. 한강. 이게 한강 주실 것 같아. 이게 한강 뭐야. 한강 주실 것 같아. 다섯 개만 주세요. 하나를 드릴까요? 두 알을 드릴까요? 요거 사고 반죽 할 수 있어요? 네, 반죽도 드릴까요? 반죽 하나 있어요. 반죽 같이 제품제한 없어요? 네. 챙겨주세요.